어둠을 다스리는 달 그림자의 신이시여. 보름달을 어둠으로 지워주소서. 위대한 달에 암흑의 구름이... 불길한 징조일까요? 각국 대사들로부터 그 이클립스라는 자가 벌이는 수상한 움직임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안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달이여, 부디 이 세계를 평온하게 비춰주소서. 달나라 수수께끼의 초대자. 뭐해 뭐? 박박 닦아! 집안이 반짝반짝 윤이 날 때까지 계속 닦아! 계속 닦으라고? 자, 우리는 성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가서 왕자님을 차지하자꾸나. 차지해야죠. 아, 나도 멋진 드레스를 입고서 왕자님과 춤을 추면 얼마나 근사할까. 안녕. 어? 어? 너는? 나는 마법사 쿠모라고 해요, 쿠모. 불쌍한 신데레일을 위해서. 아! 호박마차의 멋진 드레스와 유리구두를 신고 성에 가게 해준다는 거지. 네, 부모. 멋져. 꿈을 꾸는 것 같아. 우와, 과자로 만든 집이다. 야호. 이봐, 잠깐만. 이봐, 잠깐만. 미안하지만 너는 오늘 우리 저녁이 돼줘야. 잘 먹겠어. 일어나질 않으시는군요. 공주님은 숙녀의 표본. 기절할 땐 풀썩, 아침에 일어날 때는 발딱이라고요. 정말 명언이십니다, 카멜로님.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아잉, 브라이트 왕자님도 참. 너무 못 먹겠어. 근데요, 우린 아직 어리다고요. 그럼 조금만 더 먹을까. 카멜로님, 카멜로님. 어? 공주님한테 물을 끼얹어서 깨우면 어떨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방법은 좀... 괜찮습니다. 일루루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럼... 아! 아이고, 아이, 잠깐, 잠깐, 아니, 잠깐만. 누구세요? 잘 됐어, 카멜로 루루? 왕비페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벌써 아침이야, 레인.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단다. 파인, 맛있는 크루아상 구워놨는데. 정말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감사합니다. 오! 역시 왕비 페아님이셔. 훌륭해요. 이제 아침 식사하죠. 준비 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시끄럽군, 부모.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아침엔 일찍 일어나야지. 죄송해요. 이불 속이 너무 포근하고 좋아서요. 그래? 그렇게 단정치 못한 공주들한테는 이건 못 건네주겠는데? 어? 아바마마, 그게 뭐예요? 불문 페스티벌의 초대장이란다. 아침에 달나라에서 보내왔다구나. 이웃나라의 초대를 받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실례 범하지 말고 잘하세요. 어, 그게 가능할까요? 불문 페스티벌? 그게 뭐지? 매년 달나라에서 열리는 아주 경사스러운 축제야. 1년에 한 번 딱 하루 동안 하는 축제지. 와, 축제요? 가고 싶어요. 아바마마, 제발요. 내일부터 일찍 일어날게요. 알았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우와, 재밌겠는데? 사람 되게 많다. 어? 저 인형은 뭐지? 귀엽다. 저건 몬몬골렘이라고 하는데 이 달나라의 소신이에요, 부모. 1년에 한 번 눈을 떠서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해요, 부모. 그게 바로 이 풀몬 페스티벌이죠, 부모. 몬몬골렘이라니 이름 참 귀엽다. 보고 싶다. 여왕 페아,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베 바베. 와, 우리를 초대한 적이 없다고? 세상에, 분명히 초대장이 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싫어. 이렇게 일부러 우리나라까지 찾아와 주셨는데. 부디 축제를 재밌게 즐기다 가도록 해요. 정말이에요? 우와, 신난다. 그럼 계속해서 고마워 댄스. 자, 시작. 바보 바보 봐. 그래? 너도 우리랑 같이 춤추고 싶다고? 바보. 고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 사람들 되게 많다. 진짜 재밌겠다. 근데 춤을 너무 춰서 배가 고프단 말이지. 그럼 바로 즐겨보도록 할까? 바보! 가자! 바보 바보 바보!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저런다니까요, 부모. 우리도 빨리 가자. 파도를 넘어서 모두 모두 행복하게 춤추며 노래할 거야, 할 거야. 더 이상은 좋을 순 없어. 믿어볼까 오늘 하루를. 뭐든지 다 좋게만 생각. 세상에, 또 먹게요, 부모.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다. 달맞이에는 최고겠어. 어? 구름이? 정말이네. 1년에 한 번뿐인 축제인데. 공주님들! 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데 죄송합니다. 여왕 폐하께서 지금 당장 성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으로? 무슨 일 있나요? 그게 모든 이의 소원을 이뤄주는 수호신 문먼 골렘이 무슨 이유인지 올해는 깨어나질 않아서. 모처럼 축제를 즐기고 있었을 텐데 미안하군요. 이제부터 밀키는 나와 함께 기도의식에 들어가야 해서 말이죠. 몬몬 골렘이 깨어나지 않다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몬몬 골렘은 몬몬 유적의 지하성당에 잠들어 있어요. 평소에는 빛이 들지 않는 성당이지만 1년에 한 번 오늘 하루만은 달빛이 들어요. 몬몬 골렘은 그 빛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달은 암흑의 구름에 가리워져서 골렘이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몬몬 골렘이 잠에서 깨어나 우리 달나라에 올 한 해의 파워를 내려줘야 하는데, 깨어나지 않는다면 보름달은 그 빛을 잃고 밤은 어둠에 덮여버리고 말 거예요. 지금 성당에서는 몬몬 골렘의 각성 의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몬몬 골렘을 깨워야 합니다. 바보. 아,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공주들은 가서 축제를 즐기도록 해요. 밀키 말이야, 슬퍼 보이더라. 어린 가슴에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부모. 불쌍하신 밀키 공주님. 우리가 가보자, 레인. 이럴 때야말로 우리의 프로미넌스의 힘으로 도와줘야 돼. 결정했다면 몸만 유적으로 출발! 아, 두 분 다 유적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신 거예요, 부모! 그렇지! 어떠냐? 자, 보십시오. 이 장치에 의해 보름달은 암흑의 구름에 뒤덮여 빛을 잃고 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쌍둥이 공주가 몬몬 유적으로 갈 듯합니다. 몬몬 골렘이 깨어나지 않으면 문마리아의 힘도 약해질 거고 물러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온 그 쌍둥이 공주, 그들이 가진 프로미넌스의 비밀을 알아낸다면 전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유적이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내까지 다 해주시고.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중대사인데 저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야, 어떻게 해서든 몬몬골렘을 깨워야만 해. 이럴 때 카멜롯이 있으면 좋았을걸. 그 목소리를 들으면 어떤 잠꼬락이라도 바로 일어날 텐데. 말은 잘하셔, 부모. 아침마다 소리 지르고 난리쳐도 못 일어나시면서. 두 분의 활약은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더욱더 힘을 내야겠는걸. 출발! 굉장해. 지하에 이런 세계가 펼쳐져 있다니. 귀신 나올 것 같아. 파인도 참, 넌 왜 그렇게 겁이 많은 거니? 여긴 수호신이 있는 집인데 귀신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아, 그런가? 좋아, 그럼 성큼성큼 전진하자고. 어? 귀신이다! 유적에 사는 몬몬 박쥐입니다. 사람을 해치지는 않으니 안심 마십시오. 사람 놀라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것보다 이곳에는 침입자를 막기 위한 함정이. 어? 뭘 밟았는데? 올라왔다. 힘내. 조금만 더. 안돼. 그렇다면 빨리 프로미너스의 힘으로.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고마워, 레이. 뭐가? 방금 네가 나 구해준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닌데. 어? 뭐 어쨌든 무사하니까 됐지. 레인이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누가? 10년 감수했어요, 부모. 이제 조심해서 가자. 그럼 날 구해준 건 혹시... 몬몬 대성당입니다. 여기가 몬몬골렘의 침실이구나. 어? 다들 녹초가 돼 있잖아. 왜 그래요? 아무리 춤을 춰도 몬몬골렘님께서 일어나질 않으세요. 너는 춤 못 춰. 저게 몬몬골렘? 진짜 크다. 그런데 뭐랄까, 귀엽다. 러블리 러블리 러블러브 러블리 너무 귀여워. 아이, 공주님 등은 지금 춤을 출 때가 아니라고요, 부모. 세상에, 몬몬골렘님이 몸을 뒤척였어. 조금만 더 하면 일어나겠다. 한 번 더 추자. 아니요, 지금은 저기 두 분의 프로미넌스의 힘으로. 그런가? 그럼 지금 당장? 응? 이글리스? 대신! 빨리 프로미넌스를! 파인 공주님! 거기서! 저자는 프로미넌스의 힘을 노리는 악당입니다.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 프로미넌스를 노리고? 하지만 아까 날 함정에서 구해준 건. 파인, 빨리 프로미넌스 하자. 어이없이 방해를 받을 뻔했군. 프로미넌스의 힘이 뭔지 구경 한번 해볼까? 뭐, 우리가 구름으로 풀물을 가리고 있는 이상 몬몬 골렘을 깨울 수 있을 리는 없겠지만 말이야.
굉장한걸? 이럴 수가. 우와! 이게 뭐야? 여긴 부엌인 것 같은데? 어? 앞치마도 있잖아? 앞치마? 부모! 우리 어때? 잘 어울려? 아, 어울려요, 부모. 랄랄랄랄라. 부모님, 이건 도대체... 글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모. 밥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여기 된장국도 다 됐어. 뭔... 몽몽골렘이 일어났나? 그래, 1년 동안 계속 잠만 잤으니까 배가 많이 고플 거야. 골렘! 밥 먹어야지! 뭔... 엄마가 다정하게 깨워주는 게 제일 좋지. 우리도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 원! 자, 골렘 어서 먹어. 원! 아, 안 돼, 부모! 아니, 모주, 왜 그러십니까? 두 분의 요리는 무지하게 맛없어요, 부모. 이런 걸 먹었다가는 몽몽골렘도 다시 잠들어버릴 게 틀림없다고요, 부모. 와, 먹는다. 먹어버렸어요, 부모. 제가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야, 맛있다, 뭔. 맛있다고 했어. 와, 성공이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몽몽골렘의 미각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가 봐요, 부모. 뭔? 안식의 달빛이에요, 부모. 와, 아름답다. 이제 사람들이 소원을 빌 수 있겠어. 밀키도 기뻐할 거야. 프로미넌스의 힘, 이 정도일 줄이야. 계획 변경이다. 이 힘을 반드시 내 손에 넣고 말겠어. 사람들의 소원을 지켜준 공주들에게 최고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파인 레인. 바바바바바. 쉐이드, 너도 공주들에게 감사하다고 하거라. 쉐이드면 밀키의 오빠였지? 어? 공주님들, 우리 달나라의 위기를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뭐. 손이 왜 많이 다쳤어요? 아, 승마를 하다가 조금 다쳤습니다. 대단한 상처는 아닙니다. 그럼 전 이만. 저 사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있잖아, 브라이트 왕자님도 멋있지만 쉐이드 왕자님도 멋있다, 그치? 쉐이드 왕자님 많으십니까? 어디 계시다 지금 모십니까? 대답할 필요가 있나?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언젠가는 달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을 뿐이 그렇게 밖으로만 돌면 곤란하지 않는가 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건 대신과는 상관없다. 당신 뜻대로 다 되지는 않을 거야. 이 송이 주제에